진짜로? 어. 아이고 알람 올라왔다 이 새끼고. 여기서? 야. 야. 야 이거. 괜찮죠? 야 이거 재미는 있네. 괜찮죠? 야 이거 재미는 있네. 괜찮죠? 야 재미는 있어. 어, 잠은 확실히 깨겠다. 5,000원, 5,000원 드릴게요, 5,000원. 야, 5,000원 나쁘지 않은데? 아, 그 나한테 이런 뭘 사는 거에 대한 참 그게 없어, 즐거움이. 형, 여기 에어컨 틀어도 돼요? 저... 형, 여기 에어컨 틀어도 돼요? 저 좀... 아, 야, 뭔 소리야, 좀 아... 아, 야, 뭔 소리야, 좀 아... 야, 완전 쾌적한데 뭔 소리 하는 거야? 너 민소매로 갈아입고 거야. 너 민소매로 갈아입고 거야. 야, 맞아. 무슨 소리 하는 거야, 지금 너무 시원한데. 아, 이거 선풍기 틀게요. 어? 선풍기. 자기네 집에서 사자 그래. 야, 넌 체온도 돈 쓰는 체온이구나. 체온도 돈 쓰는 체온이구나. 그냥 저 이렇게 전기도 그렇고 뭐 난방 뭐 이런 뭐 에어컨 다 냉난방을 다 하지 마요. 그럼 손님 오고 그럴 때만 쓰는 거지 거실은. 그잖아요. 나 이런 건 이제 저 너무 이렇게 쓰지 마. 부엌에 불은 왜 이렇게 켰니? 아. 메인 등 같은 건 그냥 없어도 되잖아, 사실, 솔직히. 그치. 너무 지금 이미지가 자꾸 경제관 관념이 없고 그냥 바보처럼 돼버리니까. 네. 정 차려야 돼. 그리고 아 그래? 돈 좀 빌려달라. 아 진짜로? DM이 엄청 많이 와요. 엄마야, 엄마야. 아니 근데 말 나온 게 너한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은 있니? 맞아. 있지. 왜 없어? 나는 우리 어머니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 그냥 안 받을 생각한 정도까지만 빌려줘라. 그 맞는 거지. 맞아. 그 말이 맞다. 사기 당한 적은 없지? 많지. 어 진짜요? 아이 난 사기 많이 당했어. 네가 사기를 당했다고? 그럼. 어? 김정국 씨 정국이도 사기를 당했다. 에? 진짜? 오, 의외다. 한 100번, 사람들이 100번 옆에서 얘기할 때도 안 흔들리다가 그래, 왜냐면 남들 다 막 이렇게 재택하고. 한다고 재택하고 네.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건가? 그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고민 고민하고 해서 뭐 하나 딱 했는데 그게 막 몇십억. 어머, 진짜? 어머! 세상에. 되게 괜찮은 건 줄 알고 했는데 뭐 알고 보니 뭐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. 형은 아예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넘어가실 것 같아. 내가 맨 마지막에 형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일을 겪고 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뭐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은 돈을 버는 거에는 이제 관심을 끊자. 그래서 그냥 아예 끊었어 나는요. 그래.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맨날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이 미쳤어요 막 이런 거 보면 맞아. 그런 게 어딨냐. 맞아, 맞아. 미친 건 너다. 맞아, 맞아. 미친 건 너다. 와, 명언이시다. 저는 그래서 이런 자꾸 뭔가 스트레스를 그런 쪽으로 푼 것 같아요. 뭘 사고 막 이런 거에 자꾸 스트레스를 푸니까. 아, 요즘에 그래서 형 인터넷으로 산 건데 혹시라도 형들 필요하실까 봐. 옷 또 샀네. 잔뜩 샀네. 아이 근데 기본적으로 많이 사는구나. 아유 인터넷은 뭘 뭔데 사나. 야, 야 뭐야 그런. 종국이 형이 좋아할 만한 게 좀 묶여 있는 것 같은데. 야, 뭘 한 박스를 사오냐. 야 뭐야 그런. 예, 네, 산 건데. 야 그거는. 아이고. 제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니까. 근데 저거는 이건 뭐야? 총이야? 아니야 이거 좀. 이거 장난 아니에요 또. 우산이야? 우산인데. 우산이네. 우산이야? 우산인데. 총총. 어머. 와. 총 쏘듯이. 아이고. 그러니까 우산이 분명히 있는데도 저런 걸 보면 사는 거야. 아이고 아이고. 야 이거 홍콩 몽쿡 가면 5,000원이야. 야 우산 그냥 저 투명 우산 그거 저 그거 쓰면 되지. 이런 거 있고 또 이거는. 야 뭔 소리가 나? 이거 알람인데.
아, 청으로 저는 알라.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니까. 딱 일어나서. 청으로 또 써야 돼. 아, 이거. 꺼지는 거야. 아. 알람인데. 어. 아이고. 야, 재미는 있다. 저거. 네, 네. 이거 괜찮죠? 야, 이게 뭐야? 그건 뭐야? 이건 그냥 알람이에요, 알람. 아, 이거 레이저로 한 거야? 뭐 그런 건가 봐요. 아, 그 이건 얼마 주고 샀니? 이거 한 3만 원 했던 것 같은데. 아이고. 야, 씨. 3만 원을 주고 샀어, 이거. 만 원에 드릴게요. 만 원에 드릴게요. 만 원에 드릴게요. 야, 씨. 저는 아까 화면을 보면서 최진혁 씨를 보는데 저희 남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. 그 소액 결제 이런 거 있잖아요. 인터넷 쇼핑. 요게 이제 싸니까 낮 개당 싸니까 그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보면은 집 앞에 이제 쿠팡이 이만큼 쌓여요. 중요한 건 뜯어보지도 않아. 그러니까 최진혁인데? 네. 최진혁인데? 다 사요. 그대로 있어요. 택 그대로 있어요. 그것도 진혁 씨랑 똑같네. 맞아. 또 뭐야? 이건 뭐, 뭐야? 뭐지? 이거 그때 잠깐 이거 내가 본 건데 형이랑 사러 갔을 때 뭐야? 한 건데 한 번 지웠네. 이거 뭔데? 연필이 막 이런 게 이거 연필인가? 특대 사이즈인데? 약간 인테리어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약간 인테리어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래. 가계부 사러 가가지고 산 거. 가계부 사러 갔을 때. 아, 이걸 왜 사, 이런 걸. 그건 뭐야? 볼펜. 아이고. 이쁘지 않아요, 형? 아직, 쟤는 아이고. 아직 순수하잖아. 어린애 같이 순수한 거야. 가계부 사러 갔다가 이거 사서 20몇만 원 나온 거야. 진짜로? 아이고, 알람 올라왔다, 이 새끼 이거. 여기서? 야! 야! 야, 이거. 괜찮죠? 야, 이거 재미는 있네. 괜찮죠? 야, 이거 재미는 있네. 야, 재미는 있어. 잠은 확실히 깨겠다. 5천 원 드릴게요, 5천 원. 야, 전세 사는 거 나쁘지 않은데? 아, 그 나한테 이런 뭘 사는 거에 대한 참 그게 없어, 즐거움이. 아, 그럼 이것까지 같이 드릴게요. 야, 이씨. 야, 이거 못 땄어. 여기 5천 원 넘어. 아, 이거 못 땄으냐고. 아, 그러니까요. 못 땄으냐.